긴긴 나라 칠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월간지 소년중앙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기사를 초등학생 때 읽으며 기사에 나오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모아이 상에 있는 이스타섬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스타섬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칠레의 영토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20년 전에야 알았지 뭡니까? 칠레 교민이 되기 전에 30년 전인 1989년에 형이 원래의 계획인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고 칠레로 이민을 갔습니다. 편지로 전해오는 그곳 소식에서 풋풋한 시골 정서나 남미 사람들이 별난 성격들을 엿볼 수 있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나라에서 잘도 사는구나 정도였지요. 그러던 중 독일에서 성악을 공부하던 여동생과 천문학을 공부하던 매제 내외의 강력한 권고로 27년 전인 1992년에 클래식 기타를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가게 되었죠. 유럽 하면 프랑스, 영국, 스위스 아니면 독일 아닙니까? 그토록 염원했던 나라 독일, 또한 유럽 선진국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 독일에 갔으니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간 것과는 달리 예술이라는 드넓은 세상에 던져진 그 자유함이라니. 그러니 칠레라는 나라로 이민을 간 형을 볼 때 다만 쾌적하게 살기 위해 돈을 다소 쉽게 벌 수 있다는 장점 하나로 이국에서 사는 불편을 참겠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네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안쓰러웠지만 인생은 그런 거지 뭐라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고지순한 예술, 그 중에 최고인 음악가의 세계에 뛰어들었으니 나나 잘 하자면서 말입니다. 뜻대로 안 풀린 독일 유학. 잘 풀릴 줄 알았던 독일 유학 생활은 아내의 태클로 중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평생 공부나 할 거냐며 싹수가 없어 보인다고 당장 칠레로 오라 했습니다. 의외로 순진한 저는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세 달 뒤에 칠레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안 들어오면 이혼을 한다 했기 때문이었죠. 학습지 회사 공문수학에서 일하던 아내는 학부형들이 IMF로 인해 소위 긴축재정의 카드를 쓰는 바람에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형수가 딸이면 날마다 칠레가 낙원이라며 이민 오라고 꼬드겼으니 확 저지른 게 칠레로 이민 가자였던 거죠. 하지만 제가 속까지 착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칠레에 가서 아내가 자리 잡게 될 때까지 도와준 후 다시 독일로 돌아와 학업 최종 주의자 공부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아니 예술가가 되겠다고 직장생활을 때려친 사람이 뭐가 좋다고 칠레에서 교민이 되고 싶겠습니까? 지금에 와서야 운명은 절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 의지대로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도리어 평화가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내 경우는 기꺼이 감수했다기보다는 억지로 감당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라고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칠레에 입국하다. 산티아고 공항에 형이 마중 나왔을 때 형은 중형 승용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식구 중 누구라도 차가 없었으니 칠레가 살기는 좋은 나라 맞나보다 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갈 것이니 잠깐 여행은 여행자의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나가는 가도 양옆엔 남미 상징인 야자수 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이 모습이 어찌나 멋졌던지 잠시 혼돈이 왔습니다. 게다가 완전 시골스러울 줄 알았던 산티아고에 멀쩡히 큰 건물들이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칠레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길고도 긴 나라라는 것과 몹시 시골스러울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으니까요. 독일이 최선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시에 그닥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없고 대개가 다 나지막한 빌딩들이었으니 도리어 산티아고의 건물들을 보면 빈민국의 웬 고층 빌딩이요 라며 황당했던 거죠. 형네 집에서의 더부살이. 1999년 7월에 두 아이를 데리고 칠레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형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9월에 도착했으니 아내가 이민 선배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인 제가 죽어라 노력해도 아내인 섹시의 능력을 넘지 못하는 희한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민 생활에서는 대부분 여자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돈도 악착같이 잘 번다고 알려져 있더군요. 살아보니 이 말이 맞음. 형네로부터 독립을 해야 사람 구실하겠다 싶어
제가 첼레에 도착한 지채한 달이 못 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하고 보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초기에 많은 교민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도와주었는데 알고 보니 장사가 안 되는 자기 가게나 자기 형제들의 가게를 떠넘기기 위한 친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형은 야, 따지지 말고 그냥 가게 하나 잡고 그냥 팔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은 저와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이렇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